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늘어난 집콕 생활로 일회용 쓰레기 등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데요. 전북 김제시의 한 사회단체가 환경 보호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정은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김제지회가 6월 8일 전북 김제시 검산동 일대에서 환경정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우 검산동장을 비롯한 장애인정보화협회 김제지회 회원들 2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 지역의 청결 환경은 내가 지킨다라는 구호 아래 대대적인 쓰레기 수거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이런 자연정화 활동을 펼침으로 인해서 김제 시민들의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상쾌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게 돼서 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검사를 진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김제지회는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컴퓨터 교육을 통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시켜 우울증 예방 및 침묵을 도모해 나가는 단체입니다. 시민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가 도시 환경을 크게 해치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과 함께 오늘 이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버리면 쓰레기, 모이면 자원이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회원들의 이번 행사로 보다 더 청결한 도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청결한 환경을 위한 마음가짐과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